무사히 강 건너 아랫마을에 도착한 사나와 할머니. 그러나 소탱이 꼴에 남은 할아버지가 걱정인데. 할머니와 사나를 대신해 제작진이 소탱이 꼴로 향한다. 축하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친구들과 뛰어놀던 사나. 결국 아랫마을 집으로 가는 버스를 놓치고 만다. 힘들다고 할 법도 한데 사나는 아쉬운 소리 한마디 없이 걷고 있다. 드디어 집 근처 옥수수 밭까지 온 사나. 지름길을 냅다 뛰어간다. 그래도 용케 집까지 오긴 왔다. 다녀왔습니다. 뭐 했어? 할머니가 쉬는 걸 보드리네. 땀에 푹 절어온 손자. 할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다. 왜? 또 넘어졌어? 아니, 축구하다 삐었어. 그래, 씻어. 씻으라고 하고. 땀이 줄줄. 아, 좀만. 요거 되게 맛있어요. 아, 맛있죠? 맛있어 보인다. 아, 맛있죠? 아, 맛있어. 녹초가 되긴 했지만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온 날. 사나는 기분이 좋다. 이제 괜찮아? 무릎이 상할 날이 없네 그냥. 산 위에는 그럴 친구도 없기에 할머니는 혼내지도 못하고 아프다는 무릎만 속상하다. 무릎이 봐야 무릎이 상할 날이 없지. 멍 들고 까지고. 까지면 뭐 어때요? 그렇게 개구쟁이 안 했는데 개구쟁이가 됐어요 아주. 아, 개구쟁이 아니었어요? 네. 어땠어요? 요즘? 얌전했어요.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요즘에는? 치우기도 잘하고 정돈도 잘했는데 이제 안 해요. 왜 그래, 박사나? 그러게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는 여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여보세요? 예. 왜? 뭐요, 바빠요? 아, 지금 개 맞추라고 해. 내일쯤에만 댕길 수 있을 거야. 물 빠졌어요? 많이 빠졌더라고. 밥이랑 어떻게 해? 어디 여기? 반찬도 없는데. 반찬 뭐 고기 구워서. 알았어요. 아. 맛있게 잡세요. 박선아, 내일 올라올 수 있대. 드디어 여름방학. 학교에 안 가서 좋지만 다시 소탱이 꼴로 가야 한다. 컴퓨터도 친구도 없는. 다음 날. 이제 챙겨갖고 가자. 할머니는 다시 짐을 꾸린다. 신한 보따리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소탱이 꼴로 올라가면 당분간은 짐을 싸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까진 사나의 컴퓨터도 안녕이다. 신나네 해요.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신나. 신나네 아주. 맨날 챙겨야 되고. 맞아. 요, 할아버지한테 혼나는데도 신나? 내가 언제 신난다고 그랬냐? 신난다며. 신난다고 그랬냐? 신나다고 그랬지?
신난하다가 뭐예요? 빨리빨리 안 한다고 막 재촉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산하가 그 소리 해야지. 산하는 지금 올라가는 게 어때? 올라가는 거요? 응. 아... 아... 아저씨가 산하 지금 마음 어떤지 물어보는 건데. 마음이요? 응. 아... 아... 진짜... 아... 아... 아우... 심란하건 신이 나건 이제 가야 한다. 조심조심 나오는 산하. 통에는 현장학습 날 받은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있다. 가벼운데. 뭐가? 할머니! 안 만졌어. 만졌잖아, 할머니. 저 없는 동안 저 애벌레 만졌어요? 어? 그거 만질 시간이 어딨냐? 나의 기발적인 머리가. 지가 저를 칭찬하니? 여보, 이러고 가면 이제 안 흔들리지. 어때요? 머리 좋죠, 할머니? 이거 봐요? 그렇게 어디가 산에 올라갈 것 같아? 응? 아랫집을 떠나는 할머니와 산하. 이제 소탱이 꼴로 가면 김장이나 담그고 산을 내려올 것이다. 허허 벌판. 소탱이 꼴로 할머니와 산하가 간다. 그 길의 끝. 첨벙첨벙 할아버지가 물을 건너온다. 땅 건너갈 수 있겠다. 아니, 신발 적시면 안 돼. 짐부터 가져가요. 갔다 오는 거야? 네. 뭐, 비 와도 괜찮았어? 비가 언제 와? 밤에. 밤에? 아, 밤에 비 왔어. 아, 날이 힘들어 죽겠네, 이거. 이거 걸러주면 뭐 군값 주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넘어질라고. 아, 할아버지한테 업어 달라고 해. 아이고. 에이. 이번엔 아이고. 며칠 만에 이뤄진 가족 상봉. 물을 오가는 할아버지의 걸음이 힘차다. 어버, 산하 어버. 이 새끼 말 안 들면 다 빠칠 뻔이지. 사실 몇십 년을 본 할머니보다 산하가 더 눈에 아른거린 할아버지다. 잠시 뒤 직녀 할머니를 향해 소탱이 꼴 견우 할아버지가 온다. 마지막으로 업어본 게 언젠지도 가물가물한 노부부다. 뭘 이렇게 많이 먹게? 이렇게 뭘 또 처먹었기 때문에 무겁냐고. 혼자 살았어, 이거 이상한데. 뭐야, 이거. 근데 뭐라 그래, 왜? 저 마사오도 아주 이거. 아유, 마늘 닮은 지금보다. 마늘 닮은 지금보다. 뭐가 하는 게 아니라 쟤를 장난해가지고 아주 고생한다, 진짜. 옳다. 좁으니까. 에이, 그것 때문에 걸어와. 저또 뛰어오르면 안 된다며. 아니, 갈. 어? 저거 기울르면 안 된다. 걸어와, 아저씨랑. 며칠 만에 돌아온 소탱이꼴. 그 사이 산골의 여름은 더 깊어졌다. 하루 두 번 학교를 다니느라 오가던 산길.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오랜만이다. 집으로 가는 길. 할아버지의 너른 등에 기대어 본 푸른 이 길을 사나는 언젠가 그리워할 것이다. 집에 돌아온 소탱이꼴 가족. 할머니의 발길은 자연스레 부엌으로 향한다. 남자 혼자 있었으니 어련할까. 하지만 이건 뭐 손 가는 곳마다 일거리다. 빨리 하나 나가서. 할머니 심란하다. 그날 오후 사나의 3학년 한 학기는 어땠을지 통지표부터 챙겨보는 할머니. 학급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언제나 즐거운 표정으로 무용 시간에 임하며 표현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때요? 이 통지표마다 다 좋은 말만 써놨어요. 그래서 좋죠. 공부는 잘못해도. 사나의 공부를 붙들고 봐주지 못해도 관심만큼은 여느 부모 못지않다. 사나야, 일로 와봐. 너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야? 이거. 14장? 응. 방학이 끝난 후 수학 달인이 되어서 만나보자, 선생님이. 에? 응? 에? 너 알겠어? 난 하나도 모르겠다. 아니, 왜? 완전 쉽네. 완전 쉬워? 너 열심히 해? 응? 에. 산골에서 학원 한번 가지 않았지만 사나는 혼자서도 공부를 곧잘 해왔다. 이번 방학 때 뭐 할 거야, 사나는? 아! 할아버지랑 낚시 가기랑요. 네. 할아버지랑 산에 가서 나무 캐기랑 할아버지랑 벌집 따기. 그거 다 할아버지랑 할 거야? 네. 여보! 어이! 예? 사나 오늘 통신표 받아왔나? 받아왔어요. 왜? 뭐 잘 받아왔어? 예. 공부 잘했대? 잘했대요. 또 말만 잘했대 그러지만 내가 봐야 알잖아. 저 가방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늙음하게 학부모가 됐으니 할아버지도 사나의 통지표가 궁금하다. 아이고, 이건 뭐 글씨가 적어서 뭐 보이나 이거? 그 침침한 눈에 먼저 띈 건 성적. 야, 사나야. 여기 있잖아, 점수가. 여기 점수야. 아, 점수라고. 야, 창피하다. 그러니까 쟤는 졸업해야 돼. 이거 받으려고 학교를 가? 아휴. 야, 사나. 사나야. 내일부터는 아무나 해. 너 학교 가지 말고 이제. 아휴, 안 가는데. 이거 뭐 100점짜리 하나도 없고. 뭐 70점 뭐. 아이고 창피해. 아유, 아니, 나 이거 안 보는 게 난데.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네. 할아버지는 장난이 반이었지만 사나는 입이 한자나 나왔다. 우리는 어차피 배우지 못하고 고생했으니까 배우질 못해서 뭐 좋은 직장도 못 구하고 있었고. 그래, 애들이라도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 잘되라고 뭐 나무르고 욕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 사나를 맡아 키우고 있으니 공부 또한 노부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할아버지.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영 썰렁하고 사나는 사나대로 풀이 죽어있다. 할아버지가 야속한가 보다. 아, 근데 아빠 열심히 잘할게. 그래, 이거 내가 열심히 하라고 할 때 했으면. 그날 오후
아유, 이제 또 저녁 반찬거리 캐러 가야 되겠다, 나는. 아, 저도 같이 가요. 아, 네가 갈 수 있어? 네. 야, 이놈아. 쪼르르 달려오는 사나. 오니까. 냉전은 싱겁게 끝이 났다. 갔다 올게요. 할아버지는 사나를 위해 길을 내주신다. 나 다니는 데만 다녀. 네. 재밌어, 재밌어. 네. 온통 푸른 잎들 속에서 더덕을 찾는 할아버지. 더덕 싹 뽑고 캐는 거지 뭐. 야, 하나야. 여기 있습니다. 오, 완전 커. 우와, 크죠? 어? 크죠? 산골에서 손자를 키우면서 할아버지는 사나가 행여 다칠까 마루 아래에도 내려놓지 못하게 했단다. 그렇게 가슴 졸이며 키운 아이. 아, 아니, 찍었다. 어느덧 이렇게 야무진 아이로 자랐다. 어? 이야, 크네요. 이건 좀 먹을만하네. 더덕 냄새. 향기로워. 여기로 와? 여기. 빨리 와, 괜찮아. 이걸로 비결을 파라고. 여기 찍지 마, 고기만 잡아 당겨. 됐다! 이제. 나왔다. 한참을 씨름 끝에 나온 더덕은 사나만큼이나 작고 이쁘다. 우와. 됐어요. 신봤다. 장삼이야? 아니요. 그럼. 도라 더덕. 어, 산삼 캐는 사람은 신만이잖아요. 그래. 할아버지는 더덕 캐니까 덕만이네요. 그래. 덕만이다. 덕만이 할아버지와 덕만이 손자. 그들이 사는 소탱이골에 여름밤이 찾아온다. 산에 오니 당장 불편한 건 할머니다. 아랫마을에 며칠 있었을 뿐인데 어두침침한 부엌이 더 답답해 보인다. 하나야. 네? 이거 밥 먹을 거야? 밥 먹어? 아, 저 지금. 할아버지, 밥 준비 좀 주세요. 그래도 며칠 만에 모인 가족. 어느새 밥솥엔 따뜻한 밥까지 지어놓으셨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나를 보자 또 장난기가 발동한다. 쟤 밥 조금만 주지. 밥을 주소. 왜 밥을 할아버지. 왜? 이게 조금 줘. 눈치는 솜씨가 대단하다. 더덕 초밥. 이름하여 더덕 초밥. 더덕 초밥. 오늘의 레시피 더덕 초밥. 아니, 더덕 초밥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다. 산골 외딴 집에 살면서 아는 것도 많은 사나다. 아. 저 여기 놔. 아. 여기 놔. 아, 하면. 밥하고 먹게 놀라고 여기다. 부부로 산 지 40여 년. 무뚝뚝한 건 노부부가 같다. 혼자가 주는 건가? 맛있죠? 그래, 맛있다. 제자의 제자의 어린 손자 덕분에 저녁 식사가 풍성해진다. 너 더덕 캔 거
다 갖고 왔어? 내가 맛있는 것 같은데 없어? 어떻게 다 먹었나 봐. 하나가 잘 따라다니나요? 따라다니긴 뭘 따라다녀야죠. 말썽만 부리는 거지. 지고 있을 사나가 아니다. 저도 한풀이 깼어요. 이따만 거. 그래? 그럼 이따만 하나... 한풀이 깼어요. 이만한 거. 이만한 거 한풀이 깼어요. 그치 할머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있잖아 봤잖아. 설마. 할머니 이건 거 나 계속 가져왔는데 나 혼자 내려왔을 때 가져왔는데 할머니 이거 다 잘라가지고 저거 저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큰 거 많은 거지? 봐요. 산골의 여름밤. 노부부 사이에서 쫑알쫑알 대던 사나가 보이질 않는다. 아이고, 자식 아주 뭐 노르지게 자네 아주. TV도 컴퓨터도 없으니 어? 사나는 벌써 꿈나라다. 아, 자식 참. 늘 일을 하느라 바쁜 할아버지. 오랜만에 들여다보는 손자 얼굴이다. 아이 자식 콜라구로. 에이 자식 오늘 아주 피곤한가 보지? 그래도 한 가지 이놈 자식이 기특한 거는 없으니까 뭐 사달라고 버티질 않으니까 좋아. 그래요? 그래 마음은 우린 나는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내가 참 마음이 아프지. 남들 다른 집 애들 갖고 싶은 거 다 갔는데 지는 갖고 싶은 거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거지. 어떤 땐 내가 참 마음이 아파. 할아버지 생각도 한다니까. 참. 아휴. 노부부 밑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준 고마운 손자. 그러나 어쩌면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큰지도 모르겠다. 무료할 것 같은 산골의 여름. 사나는 또 물가에 누워있다. 엉터리 고야. 참. 안 추워? 네. 이렇게 더운 날 추울 수가. 사방천지 친구라곤 산과 물뿐인 곳에서 사나는 또 저만의 놀이를 찾아낸다. 뭘 만드는 걸까? 목욕탕! 돌을 쌓아 탕을 만들더니 이번엔 청소를 한다고 바쁘다. 사나가 들어가면 딱 맞을 1인용 냉탕. 이번엔 빨래놀이. 톡톡톡 돌 방망이질까지 하는 사나. 흐르는 산골물에 살랑살랑 빨래를 헹구더니 물기를 짜내는데 턱 부러진다. 아마도 언젠가 산골물로 빨래하는 할머니가 이랬지 싶다. 사나의 여름은 심심할 새가 없다. 아 뜨거워.
산길을 뛰어 올라간 곳은 고문의 고추 작업장. 8월 고추 수확은 이미 막바지다. 밭에서 막 따온 고추는 예쁘고 실한 것으로 크기대로 선별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낫다고 하잖아. 원래 여기 고추는 다 이게 고랭지가 돼서 아삭아삭하다래가지고 가물어가지고 많이 구부러졌어요. 올해는 이게 가물어서 좀 구부러진 표현이고 맛은 이게 다 똑같은 거고. 박스 붙여. 어디 이걸로요? 세 살 때 소탱이 꼴러온 뒤 여름이면 고추밭 옆에서 자랐다더니 사나는 상자 접는 솜씨가 제법이다. 아마도 모든 꼼꼼한 할아버지 손을 그대로 닮았지 싶다. 잘했나 보자. 그거 보여줘, 할아버지. 붙인 걸 어떻게 잘 붙였나. 이제 똥털이 붙이면. 참 됐어. 맞아, 됐어. 오케이, 합격. 10살 사나는 웬만한 어른 몫을 해낸다. 알바해서 돈 벌었어요. 작년에요? 예. 네. 천 원, 이천 원. 일주일에 만 원. 만 원? 아유, 뭐 보면 척척해요, 제가. 뭐 신문 그런 거 뭐 안 시켜도 애가 지가 알아서. 너 공모분에 돈 가져간 거 많지, 통장에? 알바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어른들 사이에서 사나도 부지런이다. 사나 알바비. 3천 원이면 되지? 네. 일손도 돕고 용돈도 벌고 게다가 심심하지도 않으니 이만하면 실속 있는 여름방학이다. 사나가 접은 상자 안에 할아버지와 고모부가 여름 내 흘린 땀이 그득하다. 소탱이꼴, 깨끗한 자연 속에서 자란 고추들은 일주일에 두 번 모두 서울의 시장으로 출하된다. 열심히 뛰어놀고 또 열심히 어른들을 도우면서 속이 꽉 찬 10살 사나는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일을 마치고 온 사나 힘들긴 했나 보다. 마음이 열받아. 이 돈을 어디에 쓸지는 이미 생각해 둔 곳이 있는 눈치다. 오늘도 할아버진 개밥을 준비한다. 꼭 멸치 같은 이것은 빙어. 소양강 댐에 물이 차면 상류의 소탱이 꼴은 육지 속의 섬이 된다. 겨울이면 할아버진 얼음을 뚫고 빙어를 낚는다. 고추장만 풀어놓은 매운탕이 된다고. 아, 여기다가요? 드셔보셨어요? 아니, 뭐 남들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먹지. 근데 맛은 내가 보지, 저거. 저 끓이면 개밥 끓인 것도 내가 맛은 뭐지? 짠가 싱거운가 이제. 오늘 개밥은 빙어 육수를 끓인 특별식이다. 할아버진 20마리가 넘는 개들의 밥그릇을 매일 씻는다. 파리가 저거 뭐야, 여기다 벌레를 쓸어놓는다고, 알을. 그럼 그게 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돼가지고 다 파먹잖아, 뭐 저 굴 같은 거. 개밥그릇을 깨끗이 해야 개들이 병이 안 오지.
지저분하면. 17년 전 진돗개 한 마리를 데리고 소탱이골로 들어왔다는 할아버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둘 늘어난 개들에게 대단한 정성이다. 오늘 밤도 할아버진 개들이 있는 산으로 향한다. 밭을 지키는 견공 부부 사이엔 얼마 전 식구가 늘었다. 이게 삽살개라는 거야. 우리 우리나라 토종. 야, 이거 검은 거야? 네 마리인데 세 마리는 동네 사람 주웠어. 야, 이거 먹고 잘 지켜라. 채 두 달도 안 된 강아지. 어미 순심이 곁에 남은 단 한 마리다. 다음 날 아침. 순아, 올라와. 올라와, 순심. 순심이네 가족을 찾은 할아버지.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공숭아 물릴 때 소원 빌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한번 빌어봐. 낚싯바늘 어떻게? 너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물에서 놀다가 네. 집에 들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열심히 하고 부모님 할아버지 말도 잘 듣고 네. 그래야지. KBS KBS KBS.